그죠. 이거 주영이도 부등호 방향 잘 했어? 등호랑 붙이는 거는? 잘 봐야 된다. 정리부터 할게요. 일단 얘는 어떻게 될 거예요? 3x가 될 것이고요. 9가 될 것이고 x는 어떻게? 3 이렇게 나오게 됐죠? 네. 얘는 어떻게? x는 a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얘는 이해갔어? 이거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x의 개수가 두 개라고 했는데 해를 표시해야 되지. 연립분열식이니까 공통해요. 둘 다 미지수는 아니지만 하나는 숫자죠. 얘 숫자부터 표현해주면 되겠지. 숫자 표현해주자. 수직선 그려놓고 얘 얼마? 3이라고 그냥 빡빡 웃기자. 흰 돌이야? 검은 돌이야? 흰 돌이다. 흰 돌이니까 어떻게? 흰 돌 내놓고 x가 더 커? 작아? 크지? 오른쪽 왼쪽 줘요? 네? 오른쪽 왼쪽? 네.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그렇지. 오른쪽 가야지. 오른쪽 왼쪽 헷갈리지 마. 알겠어요? 다 해놓고서 그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요렇게 될 거고 x는 어떻게? a보다 작거나 같다지. 그럼 여기서 보자. 자연수 x의 개수가 두 개가 나왔다는 것 자체만 봐더라도 어쨌든 자연수 x의 개수 두 개든 한 개든 빵 개가 아니라는 얘기잖아. 그 말은 무슨 뜻이야? 공통해가, 아니 공통인 부분이 있다. 연립부등식의 해가 존재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지. 일단 해가 존재한다라는 얘기니까 해가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a는 3보다 어느 쪽에 있어야 돼? x가 작다니까 주영아 왼쪽 오른쪽에? 네. x는 a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왼쪽 오른쪽에? 네, 잠시만요. 이거 뭐 왼쪽 오른쪽 얘기하는데 왜 잠시만요? 빨리 얘기해. 아니 잠시만요. x는 a보다 작거나 같다? 왼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야 돼? 왼쪽으로 가야 돼. 그치? 생각하고 대답하는 거 아니야? 알겠죠? x는 a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왼쪽으로 화살표가 가야 돼. 여기까지 이해가 안 가야 되나? 물어볼게요. 왼쪽으로 가면서 해를 가지려면 a는 3보다 커야 되잖아. 이렇게 돼야 되지. 만약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 해 가지 안 가지? 안 갔지. 이해가 안 가. 그러면 A는 어떻게? 3보다는 무조건 오른쪽에 있어야지. 선생님 3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건 나중에 다시 된다. 이렇게 있나? 어떻게? 여기까지 이해가 안 가. 여기까지 이해 갔어 진짜? 진짜 이해 갔지? 주민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여기가 공통 부분이 되고 여기가 해가 되겠지. 자연수 개수 두 개라고 그랬나요? 네. 이 두 개의 정체부터 밝혀야 되겠다. 그쵸? 자연수 개수 두 개라고 그랬고 그 정체를 밝히려면 얘는 3이죠? 그럼 3 다음에 자연수지. 그럼 뭐가 있어야 돼? 4하고 5. 5가 있다는 얘기죠. 4하고 5가 여기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두 개라고 그랬습니다. 4하고 7이요. 그럴 수는 없잖아. 많이 안 돼. 그치? 그럼 5가 여기 있고 그 다음 얘네들아 그 다음 어떤 숫자를 따져줘야 돼? A값의 범위를 찾는 거니까 5 다음에 6을 따져주는 거야. 6은 빗금침 안쪽에 바깥쪽에. 바깥쪽, 그렇지. 바깥쪽을 따져주자. 그럼 여기서 딱 봤을 때, 요거를 놓고 보면, 요거를 놓고 보면, 아, A 값은 뭐하고 사이에 나온다? A 값은 5와 6 사이에 나오긴 나오는데, 여기서 끝나? 여기서 끝나면 난리 난다, 그렇지? 마지막까지 뭘 해줘라? 인터뷰 해줘라. 인터뷰 해줘라. 인터뷰. 샥! 검은 돌을 포함한 A야. 너는 5가 돼도 상관없니? 5가 돼도 자연수 개수가 두 개니? 이 말이 뭐지? 이 질문, 이거 지금 내가 하는 질문 네가 해야 돼. 네가 너한테 해야 돼. 그게 인터뷰인 거야. 따라해봐. 얘야. 자, 검은 돌을 포함한 A야. 검은 돌을 포함한 A한테 물어보는 거야. 가려놓고선 얘가 5라고 생각하라고. 얘가 안 가. 얘가 5야? 봐봐. 자, 자연수 개수 두 개 나왔나? 나오지? 이해가 요? 그 판단을 하라고. 그거 애들이 진짜 힘들어해요. 이해를 못해요. 나라되니까 이렇게 이해시켜주는 거지. 등호 붙여도 돼, 안 돼? 등호 붙여도 되는 거죠. 근데 이 새끼 6이라고 쳐봐. 얘 6이면 자연수 개수 두 개 나왔나? 안 나왔버리지. 검은 돌을 포함한 A한테 물어보는 거야. 얘가 6이라면 6도 포함해야 되니까 자연수 개수 몇 개나? 뚫리게 나오지. 이 형이 등호 붙이면 돼, 안 돼? 안 되죠. 니들 이거 진짜 이거 제대로 할 줄 알잖아. 제대로 구사할 줄 알면 애들이 달라붙어요. 너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 니들은 어떻게 하면 돼? 그렇게 하는 거 알아? 이렇게 알려주지 말고. 어? 아 진짜 농담 아니니까? 정말이야. 애들 진짜 힘들어요. 애들 외워 이런 거 이제. 왜요? 외운다니까 애들. 등호가 왜 붙는지를 몰라요. 안 알려줘요? 선생님들이? 네. 학교 선생님들이 너 이거 니들 이거 배울 때쯤에서 어떻게 되는지 봐. 아니면 언니야, 너 언니한테 물어봐. 이 문제처럼. 이거 등호, 이거 어? 알 것 같은데.
아니, 언니가 알겠지. 언니가 아니 당연히 알겠지. 알긴 알겠지만 언니가 너한테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리고 언니가 어떻게 설명했는지 그러면 자기가 공부한 게 나올 거 아니야. 아, 욕먹지 않을까요? 왜 욕먹어? 이런 거 나한테 왜 물어봐. 아니 그래도 이거 하나만 알려드라고. 예리도 저희 주변에 저희 어머니한테라든가 아버지한테라든가 너 왜 동이지? 언니 있어요. 너 언니 있냐? 네. 언니한테 한번 꼭 물어봐. 너 언니 있었어? 아 맞다, 예린이 언니 있었지.